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인데,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이런 주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로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쓰고 적그리스도 왕국 쓰고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마지막에 주님께 심판하시죠. 그러기 때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지막 천년왕 때 특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2장 보세요. 그것이 구약의 4분의 3 이상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거의 모든 구약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통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통치를 실질적인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풀어서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그냥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께 치료하세요.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재림이다.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랬죠? 심판 뒤에 천년왕국 때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어디서 나요? 성경책에서 나요? 예루살렘으로.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안 믿어요. 주님이 와서 예루살렘을 통치한다. 아멘.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지금 이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실 때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대환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계속 대환란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한 거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차례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다시 보면은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저 모든 민족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이 내 짐승은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이런 데 나오는 그룹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어요.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일곱 호리병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볼 때 주의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대화하는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데서 더 심한 거 어떤 건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고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재앙에 대해서 오늘 내 16장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불의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진노라 그래요. 그러나 대환란, 재림 이런 것도 하나의 진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나의 진노 그랬을 때 그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대환란, 재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진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보면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5장 9절은 우리가 환란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런다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은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 복음. 그 믿음을 대환란 때는 지켜야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신다고 이사야서 24장도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사야서 24장 이것들이 지금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사야서 24장 17절에 보면 대환란의 상황이죠. 재림 전에 바로 재림과 그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17절 오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나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재난들이 오죠. 그 다음에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 뭐 무슨 뭐 그런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 아니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완전히 흘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내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대환란 때는 땅에 있는 그 권세 잡은 그 킹들만 벌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악의 세력들까지 벌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영적으로 모든 걸 통치한다는 그런 아이디어,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거꾸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은 분명하게 주님이 땅만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통치하시고 하늘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들 벌합니다. 지금 땅 위에서 그때 두 가지 다 말씀하시고 지금 영적으로 풀이하는 자들은 이런 걸 믿질 않아요. 자, 24장 1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그 다음에 3절에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이제 지금 이 유엔을 중심으로 이 오바마서부터 전 세계 왕들, 그 다음에 거의 백성들, 붙어 있는 백성들, 바이블리버 외, 구원받은 자 외, 모든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없애고,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이제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죄악을 어겼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을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더라. 대안했어. 네? 주님께서 쭉 읽어보면 대안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벌써 2천 몇백 년 전에 거의 3천 년 전에 써놓으시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 하나의 진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진노, 대활란 재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자, 하나의 진노의 일곱 어리봉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봉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혼대가 생기더라. 여기서 그 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스팟이라는 단어라는 게 말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둥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레퍼시라고 그러죠. 레퍼시. 아프리카 디지즈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레퍼들. 레퍼. 표범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 그 질병이 예, 문둥병이고 그 문둥병을 해서 레위기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왜 7일 뒤에 것을 조사해? 7일 뒤에. 계속 7자라는 단어가 나와, 7자. 레위기 13장. 그것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옷까지 연관이 있고, 그 장막까지 문제가 생기고. 레위기 13장. 13장 쭉 보면 다 반점, 스팟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세븐데이 쫙 나와. 그러니까 스팟. 주님은 스팟이 없다 그랬죠? 점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이.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랑 주님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에요. 하나는 스팟이 있고, 하나는 스팟이 없고. 그 스팟을 7데이, 7일째나, 32절, 34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9절부터 보면, 제사장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희끄무레 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주름 깨니 그는 깨끗하니라. 문둥병이 아니라 머리 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 그도 깨끗하니라. 그의 앞머리에 털이 빠진 사람은 이마 대머리 그는 깨끗하니라. 만일 대머리가 이마 대머리 희고 불구스로만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문둥병이라. 문둥병.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왜 헌대의 부스러움이 마치 문둥병이 피부에 생겨난 것 같이 대머리 이마 대머리 희고 불구스름하면 그는 문둥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에? 그 소가 있어요. 소가 심한 소로 그 고난을 받을 때 7일 밤 7일 날 7자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7. 대화란 7년 대화란 그대로 연관된 거예요. 그 욥도 분명하게 그걸로 고생했을 거라고. 그렇죠? 욥은 42장으로 되어 있고, 42개월 때, 그, 대활란의 그, 환란 성도에. 그 때문에, 지금 이 스팟은, 적그리스도 표는 후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부터 그 목사들이 지금 받지 말라고 난리들 죽인다. 대활란도 시작도 안 해요. 멍청하죠? 멍청하다. 여러분, 타이밍을 잘못하면, 완전히 죽는 것이고, 타이밍을, 휴거파가 나와가지고, 타이밍 잘못되고 다 죽였잖아. 영적으로 다 죽어. 거기에 속은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됐겠어? 다 지옥 간다고 사람. 예수 보고 안 믿어 그다음. 믿겠어요? 그거? 그렇게 속았는데 다 지옥 보내는 짓들이라. 자, 하여간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죠? 후 3년 반에 40. 그래서 욥이 마찬가지로 그런 역병이. 자, 여기서 44절 그는 문둥병자에 그런 불결한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의 역병이 어디에? 그 이마, 머리, 이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자들이 결국에 그런 식으로 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 인터레스팅한 게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이것을 헷갈릴까 봐 제가 여태까지 안 가르친 건데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단어 하나를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걸 다 캐내면 여러분들이 놀라 자빠진다고. 네.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베드로 전서 3장 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잘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3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 때 사건이죠. 그 침례가. 그래서 침례는, 물침례는 뭐예요? 구원하는 모형이. 물침례 받음으로써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모형이. 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식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에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한란 때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가 있다. 성경에 정확하게 7번 침례 받는 사람이다. 문둥병자 나아만정. 그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때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설교가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다고 3년 만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00% 교리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비교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팟,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소, 그 헌대, 악한 심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표를 받는 자.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은 물침례 받음으로써 그 대환란 때 깨끗해질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닥터 라카마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100% 교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닥터 라카마이.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죠.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여러분 그 지금 2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15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9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의 진내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예, 지금 16장에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인데 요게 심한 그런 고난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게 지금 1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요. 영원토록 불멋에서 고통받는 여기서 16장에서는 이렇게 헌대 나고 그 다음에 끝에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
11절에 5장 15장 11절에 그 고통의 향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그 때문에 대환할 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배를 섬기는 자들은 결국에 적고 있을 표를 받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해지만 결국에 비참하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금방 그런 심한 혼대로 고통받고 그 다음에 끝나고 불모세가 그게 가치가 있어요? 저 그래서 표 받을 가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은혜 복음을 거절하고 종교의 행위하거나 다른 우상을 믿든가 아니면 무신론자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든 자 똑같은 거 금방 이제 망한다. 금방 망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래서 땅에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바다에 쏟아 그 피가 얼마나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성경의 구약의 그 의미에서 구약의 동물들의 이제 혼과 여러분 구약에는 혼과 몸을 같이 써요. 인터체인지. 그렇죠? 구약 때는 신약하고 우리 은혜 복음 때는 틀려. 은혜 복음 때는 몸 혼령이 할례 받죠. 몸 혼령.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왜 여기서 살아있는 혼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 피같이 돼요. 여러분 죽은 자 피가 얼마나 더러 시꺼먼 피라고. 그냥 보통 피가 아니에요. 에? 그 다음에 4절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 그러니까 바다로 피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주에 가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자 바다에다가 섬같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시작했죠. 그 사람들 자기가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땅이 뭐 사람들의 전쟁과 그 다음에 뭐 핵폭탄이 뭐 어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해서 자기는 혼자 바닷가에서 살겠다 이거.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바다에다 섬처럼 저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알짱 도로보다 상당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4절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정확하게 주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줬다. 모세 때. 모세 때 물이 피로 변했다. 그것이 똑같이 대화할 때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모형으로 다 벌써 보여주십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거 모든 것들, 많은 것들 다 타입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다 진리가 다 있는 게 성경 안에 창세기들만 게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단지 몰랐던 그 사람들 구약에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천사, 무슨 네이션의 천사, 이런 대표, 에?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또 내가 내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에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흘린 자들, 목베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입장에서 그 보복을 요구했죠. 주님한테 보복해다 요구해서 보복하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할란 때는 괴물단지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 막 사람도 막 이상하게 해가 태어나고 여러분 머리 세 개 달리고 막 하여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완전히 이제 동물들하고 뭐 이렇게 세포 조작하고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들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UFO에 나오는 그런 인간 그런 이상한 것들도 지금 만들었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름레스 그 끝없이 끝없는 그 구렁에서 어떤 그런 존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 대화할 때 특히 후 3년 반엔 여러분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서 수도꼭지 쓰면 피가 꽉 나오고, 강에 가가지고 수영하려고 그러면 피가 그냥.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나가면 그 괴물 단지들이 막 잡으러 오고. 지금 그게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그 영화에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돈 벌죠. 영화 만들어. 그 영화 만드는 거 다 보면 요 성경 안에 다 있죠? 여태까지 영화 나온 거 성경 안에 없는 거 없어요. 다 성경에서 나와요.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냥 마냥 좋을 줄 알았죠. 마냥 산타크로스 같이 생각했죠. 후회할 날이 곧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러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10편에서. 하이가 테러블, 테러블. 이때 되면 이제 테러블 하나 다니는 걸 안단 말이에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왜? 이 세상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라고 고통과 재난과 지진과 그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당지들 나오고 괴물당지들 나오고 그냥 피가 그냥 죽은 피가 그냥 바다, 강 그냥 수도꼭지 샤워하는데 다 나오는데 뭐라 그래? 주의 심판은 참되시며 그러시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의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진노를 퍼붓을 때 그 성도들은 아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그게 마땅하다, 합당하다, 참되다, 의로다. 심판받을 때 살인자가 그 토박살인하고 강간한 자가 심판받을 때 너는 사형이야 그럴 때 아멘. 이 세상에서도 아멘 하는데 인간들이 생각하고 70억, 70억 중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당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얘들은 둘째 사망이야, 불못이야.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신다. 아멘. 바른 심판, 공의로운 심판, 참된 의롭다.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몽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다. 네, 세상에 그런 괴물딱지들 나오고 세상이 그렇게 된 것 뿐만 아니라 해가 사람들 태운다. 해가 사람들. 이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죠? 주님께서 해를 조금만 움직이면 지구 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 타버린 거예요. 뭐가 어려워? 어울 거 하나 없다. 인간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구조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간이 이렇게 악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대관란트 해가 자기를 태우는데도 그 와중에서 녹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컬스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나가서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컬스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고 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 회개할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욕하고 대적하고 그게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 지옥에 가서도 일을 가는 거. 불못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회개한 게. 회개 못한 자들. 인간은 망하는 게 죄가 죄로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못해서 망하죠. 죄는 다 짓는 거. 회개하죠. 회개하지 않고 그걸 못 지는 그런 자들이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오바마서부터 다 이명박부터 다 이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 중에 몇 명이 대안한테 회개하고 돈 받겠어. 내가 봤을 땐 별로 없다. 다 이로 들어. 지금 그 목자들, 목사들, 먹사들,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이로 들어.
그 중에 몇 명이 대할라 때 구원 받겠습니까?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끝까지 심판받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마지막 찬스를 주죠.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얘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지막 영원한 복음으로서 기회를 주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게 마지막 복음 마지막 인간들의 요한의 14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나 한가운데로 날아갔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걸 거절하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6장 9절처럼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거절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10절 다섯 천사가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놀라시죠. 여러분 집에 깜깜할 때 도둑 들어오면 여러분이 불이 없을 때 네? 여러분 일어나면 깜깜하다가 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근데 흑암에 쌓인 이 깜깜함은 그냥 여러분이 밤중에 일어나는 그 깜깜함이 그거보다 몇백 배 깜깜함 앞을 볼 수 없는 자기 손도 못 볼 흑암에 쌓여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그 후에서 태양으로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흑암으로 치는 흑암으로 치는 게 성경에 또 그 모세 때 나오죠. 파라오 모세 하나님께 흑암으로 치시는 그래도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혼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네.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않아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완악하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많은 거랑 지혜 많은 거랑 틀린 거예요. 요게 분명하게 요게 속하는 자들 IQ가 150, 140 된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IQ가 높은데 회개하면 똑똑치 못해. 똑똑치 못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의지도 없는 거예요. IQ랑 지혜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IQ 많고 학벌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노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특히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IQ에 상관없습니다. 이 자들은 세상에 난다 긴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짐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하세문제.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것도 마찬가지 모세 때 있었던 거죠. 이집트 있었을 때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걸로 심판하시죠. 그걸로 출애굽시켜 그걸로 구속해고 완전히 선별시켜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심판 끝내고 선별시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 동방이라면 유프라데스 동방이라면 어느 쪽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한국, 저펜 이런 애들. 그 중에 코리아도 꼈을 것 같아. 그러니까 UN에 가입했으니까. 분명히 그 자들이 와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지, 아마 또 진짜겠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야.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다. 그쵸? 유프라데스 동쪽에 있는 자, 아프가니스탄 동쪽, 네? 코리아, 코리아도 또 동방 보고, 저펜, 차이나, 그 자들 결국에는 주님의 저주를 받으러 오는 것이야. 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를 거기 다 모은다. 그 나라에 왕들. 13절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13장에 나오죠. 사탄의 삼위일체, 마귀의 삼위일체.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있으니까 그 보면 아주 더럽게 생겨.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먹고 싶어요? 어떤 사람 개구리 다리 뒷다리 먹고 삶아 먹어. 튀겨 먹을. 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개구리 먹었을 거예요. 근데 먹을 때도 좀 이상해. 그쵸? 만져도 이상. 느끼하지 좀. 그게 왜 그런지 아는? 더러워서 더러운 냄새. 또 내가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했어. 마귀들의 영. 이게 더러운 영. 마귀들의 영. 그것이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뭐래? 기적을 해한다고? 지금 여기 조용이니, 김희동이니, 이초종이니, 베니힌이니, 바니힌이니, 베니헬이니 다 이런 자들. 누구한테 온 거야? 마귀들이에요. 작두신이, 네? 무당이 다 기적들을 해한다. 자기네 어디서 온 거야?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거리 설교 나가가지고 LA에서 다 끝나는데 미국 그 형제가 하나 와가지고 거리 설교하고 막 너무 좋다고 그래. 자기 킹제임 성경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연락하겠다고 해서 연락하라 했어. 그러니까 이메일이 오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우리랑 똑같아요. 다 킹제임 성경. 근데 하나님 경중 같은 건 모르겠지. 근데 우선 다 맞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비전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비전을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 미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믿는 자끼리 하나가 되면 자기한테 큰 축복을 준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유나이티드 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킹제임 성경 쓰는 거는 그건 맞다. 킹제임 성경.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성령 성령 쓴 건 맞다. 근데 다른 교리들이 맞더라도 지금 네가 하는 것은 1900년에 나온 토페카 아저씨가 시작된 그 마귀의 영의 그 역사다. 절대 안 믿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맞다고 이기는 거.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 너가 그러면 지금 100년 동안 그 사역한 자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위대한 설교자, 목사 있으면 한번 이름 꺼내봐라. 되지 못하는 거야. 그거만 보면 알잖아. 누가 있어? 베니힌? 그때 베니힌도 원래는 잘했,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다 제대로 했는데 다 나중에 이제 돈과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DC 그 강력한 미혹에 속은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내가 그랬어. 너는 그 문제를 완전히 회개하기 전까지 나랑 교제 못한다.
그냥 끊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킹제임 성경이 옳다 뭐 은혜 복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마귀 종교로 다 마귀 짓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온 거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비전 보고 그 다음에 병납케 하고 뭐 하고 방언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얘기해봐야 가르쳐 줄 수 있죠, 한두 시간. 그러나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자,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바라기, 마지막 바라.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 다음 주에 14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